저희는 분명히 저작권 일체를 귀속한다고 명시했어요. 이건 엄연히 제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거예요. 전 정말 억울해요. 세 달 전이었다.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캐릭터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디자인을 전공하는 나로서는 스펙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학교 과제에 알바까지 하루가 24시간으로 모자랄 만큼 바빴지만 매일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모전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작품을 제출하고 공모전 수상 발표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되었고 내 작품은 대상은커녕 입상조차 하지 못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아쉽고 속상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애써 미안했다. 그 이후로 또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길을 가다가 낯익은 캐릭터가 눈에 띄었다. 입상조차 하지 못한 내 캐릭터가 공모전 주최한 기업의 새로운 캐릭터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주최 측에서 작품의 저작권 일체를 귀속한다고 명시하긴 했지만 수상하지도 않은 작품을 사용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수상 경력도 상금도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는데 아이디어만 뺏긴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이는 헌법상의 현상 광고에 해당하지만 지급되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해 매우 낮고 주최 측과 응모자의 관계가 현저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보아 무효 판결한다.